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의하면 오평호 교수님이 청지기 교육원을 끌어들여 장막 성전을 멸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 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신교로 와가지고서 이제 그 신학 교육을 마치고 제가 목사 안수를 저는 합동 측에서 받았습니다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청지기 교육원에 그 당시 이게 우리가 이 창립할 당시입니다. 이 창립을 79년도 그때 이제 그 7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만들어 가지고 왜 그걸 만들었는 거 아니? 목사님들이 신학 교육을 마치고 목회 일선에 하다 보면 신학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캐토릭 같아서는 아주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청지기 교육원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기도원이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또는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제 빌려가지고 일주일씩 보통 5박 6일씩 해서 이제 뭐 초청해갖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그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당시에 제가 그 제 친구이던 고신츠 아마 고신츠 하면 저 부산 쪽에 경남 쪽으로 많은데 거기에 이제 계셨던 이제 김정두 목사라든지 탁수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또 우리 저희 합동체에 있는 김봉관 목사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재교육 운동을 하자 했고 그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에 행빈이 좀 부유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경비는 제가 그냥 헌신적으로 이렇게 다 감당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양복 하나 이렇게 제가 또 학교에서 강의라든지 세미나 강의라든지 다 받으면 다 전해 저는 얼마 주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봉투 제가 여러 번 적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봉헌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지기 교육원도 그 당시 제가 다 이렇게 봉헌하고 해서 그 목사님들에게 재교육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목사님 재교육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연세대학교의 학위 세미나가 시작이 되고 각 신학 대학의 목사 재교육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되고 지금은 이제 그 아주 잘 운영이 되고 그다가 이제 그런 그 제대로 이제 그 활동한 다음에 제가 청지기 교육원을 제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의하면 오평호 교수님이 청지기 교육원을 끌어들여 장막성전을 멸망시켰다는데 장막성전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장막성전은 제가 와서 개혁을 시켰습니다. 제가 헌신적으로.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청지기 교육원이 제5공화국 정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사이비 종교를 정화하라는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고 예 사실인가 묻는데 전두환 정권 당시 물론 청지기 교육원 전두환 정권 당시에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전두환 씨와 저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국가의 요직을 맡다 보니까 제가 청와대는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을 자주 뵙니다만 그 당시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청지기 교육원이 정부로부터 다시 말해서 사이비 종교를 정화하라는 그런 명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새빨간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제 이야기 사탄의 원 근거가 속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청지기 교육원이 제13장에 나오는 짐승처럼 10뿔 7머리로 조직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청지기 교육원은 무슨 뭐 10뿔이라든지 7머리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모든 그 원장은 그 당시 탁성환 목사님이 하시고 그 모든 그 사무적인 그런 재정 그런 문제는 제가 다 사무총장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무슨 여기 보면 일곱 머리라든지 뿔 그런 전혀 그런 말 지금 저도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생소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목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 탁성환, 김정도, 한혜태, 김봉관, 원세효, 박중섭, 탁명환 이게 일곱 목자라는데 이런 말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일곱 목자라는 말이 물론 성경에 보면 일곱 목자라는 말인데 그것은 딱 하나 둘 셋 넷 이런 일곱 목자가 아닙니다.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어떤 그 일들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 일곱 목자다 무슨 뭐 열두 천 무슨 이 사람이 이 사도다 이런 이야기 나올망정 실제 열두 명이다 일곱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해서 소개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목자라는 이런 그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전부가 다 거짓말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명심해 드려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 저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나가서 복음을 세계에서 전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 만약에 그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메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 우리는 어린 양은 순하고 참 이 좋은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메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 전혀 안 믿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이렇게 그 순한 동물로 보지 않고 그네들은 돼지라든지 새끼 돼지 새끼를 이야기해서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메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이렇게 가르쳐야만 그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와 그 차이에 따라서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어떤 그 비유적인 이야기들을 무슨 뭐 일곱 천사다, 네 생물이다, 두 증이다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둘이다, 넷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비유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비유를 해석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모두에게 알려주고 믿게끔 하는 역사지 자기들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두 장로와 함께 장막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 하여 계시록 13장 11절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사실 장막성전 개혁 작업은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 나 혼자 했습니다. 저 혼자 하고 저 혼자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 많이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의 밤중에 나를 때려 죽이려고 몽둥이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 반대파들도. 뭐, 그런 무리도 혹시 이만이 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위험도 당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옳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성전 그 당시 이렇게 그 바른 길로 인도하고 제가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에 여기에 보면 두 장로라데 두 장로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이런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1981년 9월 20일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서 목사 안수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장막성전 17명의 전도사를 안수 한 번으로 정규 신학 과정 없이 장로교 목사로 임명하여 장막성전의 지교의 목사로 임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거짓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안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로교의 범위는 노예의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이 총신대학의 저는 교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성서 언어학 교수로 그때 활동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저는 이제 합동 보수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목사님들을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대학에 다 입학을 시켜서 신학 교육을 다 마쳤고 이분들을 이 합동 보수 교단의 중앙 노예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노회의 권한으로 목사 안수식을 제가 맡고 있었던 과천 이 소망교회에서 이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때 17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 17명을 했을 당시에 여기에 보면은 신학 교육도 안 받은 그건 다 거짓말이고 청지기 교육원에서 목사 안수식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지도 못하고 비방을 하는 이런 그 무리들의 이야기는 거짓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기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사 고시 패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 봐서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받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목사 주는 막 준다면 그것은 다 거짓의 역사지요. 당연히 전도사 고시도 봐야 되고 강도사 고시도 받아야 되고 목사 고시도 받고서 해서 안수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그 각 노회가 있는데 노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안수를 하는 것이지 청지기 교육원에서 목사 안수 권한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신천지에서는 청지기 교육원 목사 안수 시대 당회장 오평호 목사는 전국에 있는 장막 성전 성도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미 청지기 교육원 원장과 부원장이 교주 유재열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아 언약하고 하나가 된 사실을 공포하였고 전 성도들을 장로교 법에 따라 일문일답하게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종교 세계관시사 P105페이지 근데 이런 적은 없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고 그 교회 당시 제가 당회장이었습니다. 소망교회 당회장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중앙 노회 노회원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노회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장막성전은 이미 그 전에 다 없어진 역사입니다. 장막성전은 존재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노회원들이 모여서 안수식을 한 거지 장막성전의 신도들 다 모아놓고 유재열 씨가 무릎 꿇고 했다는 이건 다 거짓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유재열 교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청지기 교육원의 도움을 얻을 것을 권유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정통신학을 배워서 목회를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지금 거짓말입니다. 제가 유재열 씨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유재열 씨가 그 당시 그만두고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은 나는 신학을 한 적이 없고 이 기독교를 모르니 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나는 평신도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정규 교육을 받은 오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잘 끌어가십시오 해서 저에게 맡긴 이후에 제가 유재열 씨를 도와주거나 성화를 빚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런 교회 활동을 했다면 앞으로 당신이 신학을 하려면 미국에 건너가서 정규 교육을 받으십시오 하고 제가 권면을 하고 제가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분을 여기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졸업했다는 정통신학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분이 이 신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관계된 신학은 지금 우리 한국의 성결교 교단, 거기 미국의 교단을 CMA라고 합니다. 그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시아권의 선교사로 나온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그분이 여기에 무슨 신학을 하고 제가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끌어들인 청지기 교육원이 42달 동안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장로교 교리를 가르침으로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3장 5절이 이루어졌다는데 사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두 증인의 이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그런 짐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인간을 이렇게 갖다 성경과 부합해서 해석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이렇게 일한 적이 아니라 제가 이 장막 성전을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데 자그마치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물론 그 안에 다 이제 개혁해서 바른 정규적으로 다 걸어갔지만 그 기간이 제가 25년 동안 제가 2000년도까지 여전히 제가 과천 소망교회를 비롯해서 전국 모든 교회들을 제가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야기는 42달이라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유재열 교주의 말씀을 배우러 간 제자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옳은 신학을 하고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의 교수로 생활할 때는 그 당시 이제 목회자 될 사람들 또 그 교회 그 목회하던 분들을 전부 다 저희 총신대학으로 다 입학시켰고, 제가 연세대학교로 가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연세대학교로 많은 분들을 와서 연세대학교에서 저희 연합신학대원의 그 과정을 마치도록 제가 인도하고 또 박사과정도 제가 다 이렇게 입학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제가 이런 그 공부하기를 원한다든지 하면은 제가 연세대학교에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제가 추천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그 유지열 교주의 말씀을 배웠던 제자다. 저는 제자 그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장막성전에 성도로 열심히 출석하여 봉사하면서 유재열의 교주의 환심을 샀고 후에 장막성전의 전도사 직분을 받아 일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환심 산 것도 없고 다만 그분이 이제 그만두면서 참 이걸 누군가가 끌고 가야겠다 해서 제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목사이지만은 제가 그 장막성전에 처음에 가니까 거기는 목사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 목회하시는 분들 설교하면서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거기서 설교하니까 전도사라고 이제 저한테 불러야 되냐, 목사라고 불러야 되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라고 불러도 좋고 전도사라고 불러도 좋고 신부, 제가 이제 캐톨릭에 수도신부니까 신부라고 불러도 좋고 뭐라 불러라고 했지? 이런 그 여기 보면 뭐 전도사 직분을 받아 일했다 했는데 그런 그 그 당시 그 전도사라는 직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전도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 장로교의 헌법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이런 뭐 집사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뭐 문도라는 직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생소한지 성경에는 물론 문도가 나옵니다. 70여 문도들이 전도했다서 문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그 신약적인 게 지금 오늘날 문도 안 쓰니까 그 다 제가 이제 또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독일로 유학을 다녀온 후에 유재열 씨를 만나서 장막성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우가, 제 여동생이 독일에서, 지금도 독일에서 지금도 살고 문화방송, 저 남편은 문화방송 사장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독일로 완전히 갈 수가 없고 해서 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있고 또 아들이 지금 이제 이 기무사령부에 아주 저 고위 간부로 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 당시 제 여동생이 독일에서 큰 사업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유학을 독일로 갈까 하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제가 독일에 가서 공부는 하지를 않고 저는 미국에서 트리니티 대학에서 참 자랑스럽게 참 전체 스서 그래서 제 학위에 보면 언제나 PhD 숨마쿰 라우디라는 이 칭호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전체 수석이었다는 그런 영광의 그런 그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끌어들인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장막성전에 12 장로를 사임시키고 10 장로를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가요? 이런 일도 없습니다. 12 장로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고 제가 10 장로 세운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신천지에서는 오평호 교수님이 유지열 교주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월급을 지급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분에게 돈 지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가 다 자기들의 상상에 의해서 마치 지금 이 과거의 장막성전이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옳은 진리 가운데로 잘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많은 무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꾸며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진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만날 때에 깜짝 놀라서 책자를 가졌는데 그 신천지에서 저의 뭐 사진도 뭐 이렇게 내고 뭐 제가 그 가끔 이렇게 원고를 썼던 그 책자의 글들도 뭐 거기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저의 그 초상권도 이렇게 막 그들이 쓰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그 이런 목회 활동과 또 이런 그 제가 교육과 또 제가 이런 그 정부의 아주 중요한 요직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활동하느라고 굉장히 바쁘니까 그런데 저는 신경 쓸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제가 오늘 여자 이 참 우리 진 목사님이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해 제가 이 시간을 내지만 굉장히 바쁩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 씨 주장에 의하면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고 하는데요. 예. 청지기 교육원을 이걸로 나기로 하고 청지기 교육원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데 혹시 청지기 교육원하고 이만희 씨하고 뭐 싸운 적이 있다든지 만난 적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청지기 교육원에서는 이만희 씨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또 청지기 교육 그 당시 왜냐하면 청지기의 청지기 교육원을 끌고 간 것은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뭐 강사들을 제가 초빙해서 이렇게 할 때도 다 제가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이만이라는 이 자도 저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거고 또 그분들과 그 이후에라도 어떤 성경적인 토의나 대담이나 이런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싸운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는 상관없다. 전부 다 허위적인 이야기다.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긴 뭐 서로 싸웠어야 이야기가 되지. 뭐 싸운 적이 없는데 이긴 자라는 그 말 자체가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 웃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저기 그 유재열 씨가 구속돼서 얼마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까? 아, 유재열 씨가 구속돼 가지고서 아마 거의 한 1년 정도인가 아마 그렇게 2심 재판인가 갈 동안까지 했다가 마지막 그 고법에서 집행유예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잘못한 것은 이제 살림훼손법이라든지 또 무슨 뭐 여러 그 무슨 뭐 죄목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는데 거기에 구속의 장본인이 누군가 하니 아마 그 헌금을 했던 분인들인 것 같습니다. 헌금했던 분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해가지고 다시 돈을 내놔라 해갖고 준다 안 준다 뭐 그런 이야기들 뭐 교회 뭐 건축하는데 그런 뭐 비용 문제 그래가지고 돈 안 준다 해서 그리고 구속을 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마 형무소에서 그 집행유예 받을 곳 있는 동안 아마 한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아마 75년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1980년 9월 달. 예. 1980년 9월에 청지기 교육원이 신천 첫장 유재열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 그것은 전혀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분이 구속된 이후부터 제가 그 교회에 제가 모든 것을 개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분이 구속도 나와서도 이제 저 완전히 손을 끊고 만약에 구속도 나왔으면 다시 또 그분이 자기 그 교회니까 끌고 가야 되지만 전혀 손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끌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혁을 한참 하고 나서 제가 개혁할 동안에 많은 분들 소위 말해서 그런 그 이탈자들이 자기들 그룹이 모여가지고서 홍종유라든지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이만이라는 사람들도 옛날에 초창기 뭐 아마 그 유재열 씨 좀 교회 한 몇 개월 다니다가 그냥 나간 것 같습니다. 전혀 뭐 교족부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탈된 제가 개혁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탈한 그런 무리들이 이제 그 형성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벌써 그 기간까지 벌써 한 5년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 교수님이 그 교회를 인수 맡은 건 몇 년도입니까? 75년도가 되죠. 그럼 80년도 후에 교회를 인수 맡은 게 아니라
저 교회를 개혁하신 게 아니라 75년도 이후에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75년도부터 개혁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합동 보수 교단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개혁을 했지만은 바로 제가 그 우리 기독교 정규 우리 저 그 기독교 교단을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 행여 지금 잘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또 반기를 들고 또 무리가 일어날까봐 제가 서서히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왔을 때에 이제 그분들을 하면서 신학 교육부터 시킨 겁니다. 저희 총신대 제가 교수로 있으니까 이제 입학시켜가지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노예에 가입을 시키고 그런 과정이 5년이 걸려가지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까지 그 80년대가 바로 목사 안수식하고 그 기간인데 그러니까 5년의 교육기관을 거쳐서 안수식에 들어간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주보를 보니까요. 예. 81년도에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80년 9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80년도 9월 달... 이게 안수식 전입니까? 네, 81년도가 안수식이고 81년 9월이 안수식이고요. 80년 9월 달에 청지기고인이 첫 교육원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멸망시켰다.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미 저 75년도부터 청지기 교육원을 시작을 이제 되니까 그때 이제 개혁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한편은 제가 이 저 소위 장막선녀 개혁하면서 청지기 교육원을 제가 시작하면서 활동한 때입니다. 그럼 청지기 교육원은 언제 생겼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이 시작이 76년 아마 그때쯤 됩니다. 77년 정도 그때쯤 됩니다. 80년 9월 달에 뭐 멸망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이 그 유재열 장막성전에 와서 교육한 사실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청지기 교육원을 제가 실무를 맡고 제가 끌고 왔습니다만, 우리 그 장막, 소위 장막성전의 어떤 그 그룹들한테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는 그 이 청지기 교육원은 전부 다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연합 집회로 제가 끌어왔지, 이 장막성전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장막성전에. 또 그분들이 또 만약에 김정두라든지 탁성환이라든지 또 이런 그분들이 한 번도 와서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탁명한 그 종교연구소장 그분도 와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 교육원이 장막성전 그 목회자 장막성전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친다든가 뭐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 80년 9월 14일이라는 것이 신천지에서는 굉장한 그 날짜거든요. 네. 신천지에서는 그 날을 장막 성전에서 이삭 장로교회로 간판이 바뀐 날이다. 예. 그래서 유재열이가 14년 동안 역사하다가 예. 교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 정말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네, 80년 9월 14일 날 장막 성전으로 교회를 바꾸셨는지 아니면 75년도에 개혁을 하시면서 장막 75년도에 다 간판 다 제가 뜯어 고쳤습니다. 그럼 80년도까지 끌고 가시지는 않고 간판은 예, 이미 제가 75년도에 거죠? 이 소위 장막선전 간판도 내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머릿돌 이거 다 파내고 또 언약궤라는 그 신성지 다 파 불질러 버리고 기도처 다 없애 버리고 전부 다 계획을 제가 해 왔던 겁니다. 그 9월 14일은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그 청계산에 유재열이가 초막을 지어놨던 그곳을 가봤었거든요. 예. 그곳에 보니까 그 머릿돌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남아있었었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 이제 교수님이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저기 청지기 교육은 언제 없어졌습니까? 청지기 교육원은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기 전이니까 한 83년도, 2년도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제 그걸 없애고 그냥 갔습니다. 82년이나 3년도에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예. 그 없어지게 된 것이 이만희 씨가 이겨서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그 청지기를 이제 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만둔 거지. 이만이라는 사람 그 당시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유재열 씨는 장막성전에서 언제 그만뒀습니까? 유재열 씨가 그만둔 건 이제 구속된 그 75년 그때부터 이제 그만둔 겁니다. 75년부터 유재열 씨가 장막성전을 그만뒀어요? 예, 그러니까 75년도 구속돼서부터 그만둔 겁니다. 그럼 80년 배도 멸망은 아니잖아. 자,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 첫 번째는 80년 9월 달에 배도, 유재열 씨가 장막성전을 배도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청재기 교육원이 그때 장막성전에 들어오고, 배도 멸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유재열 씨는 80년도 되기 전에 75년이나 6년경에 그만, 구속되면서 그만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그 배도는 그 날짜는 아무 절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청지기 교육원이 멸망시켰다는 말도 아무런 해당이 없는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건. 청지기는 장막성전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뭐 가르치지도 않았다는데. 만약에 장막성전에 혹시 그 청지기 교육원 저 말고 다른 분이라도 한번 와서 강의를 하거나 가르쳤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 장막성전의 청재기 교육원하고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만희 씨가 장막성전하고 싸워서, 아니, 청재기 교육원하고 싸워서, 열불 일곱머리하고 싸워서 이겼다는데, 이것도 아무 상관없는 거짓말입니다. 싸웠어야 이기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청재기 교육원이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84년까지 짓밟았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청재기 교육원이 언제 없어졌냐고 저 물어보니까 82년도쯤에 없어졌다고. 네, 82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년 반 동안 짓밟았다는 말도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죠, 그것도. 그래서 이 배도 멸망 구원 만든 이 신천지 교리 자체가 완전히 허구입니다. 아무 해당이 없는 그냥 옛날 일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교리를 그냥 만들어서 가르친 것뿐이에요.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으시군요. 큰 소리로 좀 따라하세요. 속았구나. 정말 많으신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이만이라는 사람은 마치 그 어떤 그 자기의 아성을, 성경을 비유해가지고 아성을 이렇게 쌓는 그런 그 그룹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정말 당당하다면 저 앞에 한번 나타나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토론을 하든지 뭐가 이야기를 해야지.